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 우리에게 주셨던 강단 말씀처럼 후대를 위한 모든 축복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다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후대를 위한 축복,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그 응답을 실제로 보고 체험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망대의 기도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내 예비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우리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복의 근원 찬양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찾아온 주의 자녀여, 감사할 뿐이야. 험하고 큰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상 살릴 능력으로 지금 너와 함께 하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후대를 살리는 빛, 후대를 세우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어디나 갈 곳 많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참된 빛을 비추는 망대가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만배나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